누군가의 취미를 넘어 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e스포츠. 전국에 숨어있는 e스포츠 선수를 발굴하고 지역에서의 e스포츠 성장 가능성을 진단해보는 진주 e스포츠 페스티벌, 그 현장 함께 만나보실까요? 진주 e스포츠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해서 찾아간 곳, 지난해 경남 최초로 문을 연 e스포츠 상설 경기장 J아레나인데요. 어떤 축제가 열리는지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우리 올해로 제2회째를 맞는 진주시 e스포츠 경기는 종의 축제형 경기입니다. 그래서 전국 대회고요. 두 가지 종목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그리고 피파 온라인이고요. 그리고 진주 지역 아마추어 육성을 위해서 스타크래프트 대회도 이렇게 함께 준비했습니다. 우리 진주시 e스포츠 협회는 이제 막 걸음마 단계인 아주 초창기 상태입니다. 이제 2회를 맞이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내년에 우리 진주에는 경남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 경기장을 바탕으로 우리가 더욱 더 노력해서 좀 더 국제적인 대회도 좀 유치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대회 두 종목, 진주시 대회 한 종목, 모두 세 종목에서 경기가 치러진 이번 e스포츠 페스티벌. 그 중에서 소위 롤이라고 불리는 대전 게임 3, 4위 결정전을 먼저 찾아가 봤는데요. 3, 4위 전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들어볼까요? 저희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종목에 참여했고 계속 대회에 참여했었어가지고 이번에도 또 참여했습니다. 근데 제자리에 누가 있어도 그냥 이길 수 있을 정도로 팀들이 잘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이길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대회 한번 나가보자 해서 같이 신청하게 됐어요. 당연히 1등 하려고 왔는데 3등이라도 챙겨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1패긴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 다해서 3등 하도록 하겠습니다. e스포츠 페스티벌답게 J아레나 주변에는 게임과 관련된 다양한 즐길거리도 마련됐는데요. 게임이나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의 의상이나 분장을 따라하는 코스프레도 현장에서 즐길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어떤 곳일까요? 여기는 지금 시민들에게 코스프레라는 문화를 직접 쉽게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이에요. 이제 원래 저희가 원래 코스프레를 하는 팀이 있는데 사람들이 보면서 와 저거 신기하다, 나도 해보고 싶다 막 이러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의상 중에 좀 갈아입기 편한 의상이랑 좀 많이 알고 있는 소품들, 뭐 영화에서 나온 그런 소품들을 다 가지고 와서 네 열심히 꾸며봤습니다. 앞으로 코스프레라는 문화 자체가 이제 모든 가족들이 함께 이제 엄마, 아빠, 애기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건전하고 아주 즐거운 취미 활동으로 자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입어버릴 거예요. 진짜 네드코가 된 느낌이에요. 어떤 나비옷 같은 걸 입었었어요. 그거보다 이게 더 좋았어요. 네. 게임 속 캐릭터와 또 경기 현장을 보고 있으니 나도 절로 게임에 빠져보고 싶은 마음. J아레나 주변에 마련된 추억의 오락실에서 달려보는데요. 그 시절 오락실에 좀 다녔다 싶으면 익숙한 게임기부터 콘솔 게임까지 만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는 또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친구 따라와서 왔습니다. 코스프레도 좀 재밌고 저기 추억의 오락실도 펀칭머신하면서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입고 계신 복장은? 예, 그 귀멸의 칼날에 나오는 카나오입니다. 검이 없어가지고 지금 광선검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접 고르신 거예요? 예, 친구가 골라줬습니다. 벌칙 같은 개념으로 예쁘나요? 평소에 롤드컵도 즐겨보고 롤게임도 한 번씩 가끔 하는데 이번에 좋은 계기로 여기 참여하게 돼서 정말 좋고 생각보다 장치가 다 되게 제대로 돼 있어가지고 좀 규모가 큰 것 같아서 놀랐어요. 그 시각 경기장에서는 1대1 개인전으로 치러지는 축구대전 결승전을 앞두고 두 선수가 몸을 풀고 있었는데요. 결승에 오른 영광의 두 선수를 만나봅니다. 제가 축구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축구 게임이 FC 온라인밖에 없으니까 요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는 것보다 게임이 좀 더 나은 이유 있어요? 축구는 이제 사람도 모여야 되고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게임으로 하면서 좀 그런 걸 만족했던 것 같아요. 각오는 뭐 우승해야죠. 결승까지 왔으니까 우승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네, FC 온라인 출전한 이동헌이라고 합니다. 딱히 준비한 건 없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제 기량을 보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결승 올라온 만큼 지지 않고 꼭 이길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스로에게 응원을 보내며 결승전 시작! 3판 2선 승제로 진행되는 이번 결승전. 축구 게임인 만큼 누가 골을 먼저 넣느냐가 승부를 가르게 되는데요. 1세트를 먼저 가져갔던 이동헌 선수가 3세트에서 다시 골을 기록하며 승부를 결정냅니다. 일단 솔직히 좀 운이 좋았던 것 같고요. 되게 꾸역꾸역 잘 막아서 상대가 저보다 더 잘한 것 같은데 제가 오늘은 좀 더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상금 뭐 저축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제가 이제 e스포츠 학과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사실 이제 아마추어 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도시에서 이렇게 아마추어 대회를 열어주는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더 이제 아마추어 양성을 위해서 더 많은 e스포츠 대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 리그 오브 레전드 결승전 현장입니다. 결승 팀명도 각각 눈에 띄는 가운데 결승을 앞두고 대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관객과 결승 진출자를 만나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네, 오늘 진주 e스포츠 경기 대회 전국 대회입니다. 결승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e스포츠 경기를 즐기고 있는데 진주에서도 이제 한 3년 전부터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이런 경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오늘 결승전 두 팀 모두 즐겁게 잘 치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별도로 우리 진주시에서는 e스포츠 정규 경기장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다 준비되면은 아마 올해 72팀인데 내년부터는 더 많은 팀들이 경기에 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결승전 시간이 다가오고 대구 경산에서 온 한국어 잘 못해요 팀과 진주 부산 선수들로 구성된 팀명 진짜 뭐로 하지 팀의 대결.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저희 롤 종목 결승전 참가하게 된 팀명 뭐로 하지 팀이고 저희는 원래 경상국립대학교 재학 중인 팀원들인데 이제 서포뿐만 따로 이제 원딜분이 JR에나에서 강사 이력이 있어서 그 형님 인연으로 이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저희 팀 제일 구멍이라서 제가 실수 안 하고 저희 팀 오더 잘 따라서 잘 수행해서 깔끔하게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남대학교 대구 학교 동아리에 이제 게임 동아리 다 동아리원인데 다들 게임 잘해가지고 이런 대회가 있다 해서 다 같이 한번 나가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 상대 이제 결승팀 상대편이 저희 이제 한번 연습 경기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연습 경기 결과를 바탕으로 좀 분석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기겠습니다. 그때도 이겼거든요. 저희 멀리까지 왔는데 멀리까지 온 만큼 꼭 이겨서 우승해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기고 싶은 마음 또 응원하는 마음은 보통의 스포츠와 다를 바 없는 e스포츠입니다. 어쩐지 승부가 결정난 것 같죠? 일단 제가 이번이
전역 한지 제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로 대회를 나왔는데 이렇게 우승해서 너무 좋네요. 저 혼자 30대일 것 같은데 아주 훌륭한 동생들 덕분에 또 좋은 경험하고 할 수 있어가지고 또 성과도 이렇게 좋을 줄 몰랐는데 마지막 판 제가 진짜 못했거든요. 근데 친분들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고맙습니다. 네. 일단 대학생답게 술 먹는데 한 반은 쓰지 않을까. 반은 아마 여행에 쓰려고 합니다. 여자친구랑 따뜻한 크리스마스 잘 보내겠습니다. 제가 핸드폰 요금이 많이 연체돼 있는데 이번 기회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저 e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우리 진주에서 아주 작은 도시지만은 큰 미래가 있는 산업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매년 성장해가고 있는 e스포츠 산업. 이번 페스티벌이 e스포츠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건전한 생활체육으로 자리잡게 하는 아중물이 되길 기대하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기대합니다. e스포츠 파이팅! 내일의 페이커 파이팅!